사단은 여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가 상토하게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해줍니다. 복토는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흙은 덮어주지 말아야지 되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요 솜털이 녹으면서 씨앗이 밑으로 가면서 발화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이로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이로 하나하나 이렇게 널어 놓는 거랍니다.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동강 할미꽃 씨앗 뿌린 날짜 하고 적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미꽃 씨앗 뿌리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흙은 덮어주지 말고요. 나중에 이제 이 솜털이 여기 있는 솜털이 녹아내리면서 물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거든요. 녹아내리면서 요 씨앗만 남게 되면서 밑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쫙 하면서 하나하나 요거 이제 영상 끄고 하나하나 제가 펴줄 거랍니다. 이렇게 올해도 할미꽃 씨앗 뿌렸습니다. 뿌린 날짜 2022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작업했다고 인증샷 남깁니다. 올해도 할미꽃 씨앗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쫙 고개 들어서 이렇게 내 작업장입니다. 해머도 있고 작업장에서 이렇게 5월 23일 월요일 할미꽃 씨앗 뿌린 날짜 동강 할미꽃 씨앗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할미꽃 모종 키우기 도전 올해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로폼에다가 할미꽃 씨앗 뿌리기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요게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복토는 하지 않고요. 흙에다가 위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씨앗인데 씨앗 이렇게 보이죠? 할미꽃 씨앗. 이거 나중에 이제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면 씨앗 요 솜털이 사라지면서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랍니다. 올해도 할미꽃 뿌리기 완성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뿌린 거는 벌써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할미꽃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다가 8박스 했습니다. 한 박스에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박스에 1000개 이상 들어가서 있을걸요. 이거 한 박스, 두 박스 스티로폼,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여섯 박스, 일곱 박스 이렇게 해서 할미꽃 씨앗 뿌리기를 마치면서 이쪽에 스티로폼 말고 종이 상자에는 동강 할미꽃 이렇게 동강 할미꽃하고 이름도 써붙이면서 그리고 여기 종이 박스에도 쓰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만 뿌려주면 된답니다. 오늘의 할미꽃 씨앗 뿌리기 완성입니다. 영상 끝.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물만 뿌려주면 요게 되는 거랍니다. 와, 일 많이 했죠? 씨앗 뿌린 날 하고서는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한답니다.
날씨는 엄청도 좋네요. 와, 진짜로 날씨는 엄청도 좋아요. 영상 끝!